하나의 스타일이 오래도록 사랑받으면 장르가 됩니다. 장르에 구축된 관습은 계속 재생산되고 소비되지만 결국은 반복되는 내용 때문에 사람들은 흥미를 잃게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가해 변형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콜라보라고 불리는 형태로 여러 장르가 혼합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공연 예술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요. 서로의 장점을 섞고 단점을 보완해 익숙함 속에 새로운 또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내는 것. 의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통합 치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컵들 여기 안 올라갔어요. 이리는 못 올라갔어요. 스컵도 못 들고. 허리부터 시작해서 엉치, 허벅지, 다리, 발등, 발목 앞에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러면 막 이 다리가 시리고 아프고 애리고.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양한방 통합치료라고 하는데요. 한방치료는 개인의 자연치유력을 높이고 수술이나 치료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양방치료는 환자의 신체 전반을 정밀하게 검사해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양한방통합치료는 비만, 피부질환, 암치료, 척추, 통증, 교통사고 후유증에 이르기까지 많은 치료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보이는데요. 미국의 대학병원에서도 침과 한약을 같이 치료해 성공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 그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옥진아 원장님과 함께 양한방 통합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방적으로 해부학적 결손이라든지 진단을 찾아내고 한방적으로 진맥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에 문진을 해서 찾아내는 병의 증상 진단을 합쳐서 치료에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양방적으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프롤로나 여러 가지 인대 증식 방법으로 주사 치료, 도수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한방적으로는 한약 치료와 침치료, 그 외 추나 치료 등을 적용해서 양한방을 통합적으로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죠. 통합 통증 치료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인대가 붙어있는 모든 근골격 질환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여러 내장 질환이나 자율신경계 실조증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의사가 양방적으로도 그리고 한방적으로도 다각적으로 보고 진단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치료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동시에 한 곳에서 치료를 할 때 좀 더 빨리 시너지가 나는 집중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의 찬바람이 옷속까지 스며들 정도로 추웠던 1월의 어느 날,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조서영 씨. 병원이라는 공간 때문인지 얼굴이 많이 긴장돼 보입니다. 2년 전부터 양 팔꿈치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힘들었던 서영 씨. 예전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목과 팔을 많이 써서 더 심해진 것 같다고 하는데요. 통증으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다고 합니다. 식당 한다고 일을 많이 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일을 많이 너무 많이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뻣뻣해지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막 진짜 막 눈물이 나가고 막 저녁에 가서 그거 주사 맞고 약이 독하다 말입니다. 그 약 먹기도 이제 지겹고 약을 먹고 이렇게 났으면 되는데 갈수록 이제 이렇게 뻣뻣해지는 거라 근육이 이제 굳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라요. 많이 낫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래 이불로 찾아왔어요 여기. 언니 오늘 요 팔꿈치 통증은 좀 어떠세요? 좀 많이 나아졌어요. 이렇게 누르면 아픈 건 좀 있어요? 조금에서 많이 나았어요. 네, 이렇게 위로 올려보실게요. 버티는 것만 해볼게요. 버티는 것 좀 된다, 그죠? 네. 이렇게 눌러볼게요. 여기 누르면 아파요? 네. 쫙 벌려보실게요. 눌러볼게요. 처음보단 좀 어때요? 처음보다 많이 나았어요. 그쵸. 이쪽도. 이쪽이 더 심했는데, 그죠? 네. 누르면 아파요? 네, 조금은.
맞죠. 처음에는 좀 이제 아픈 것부터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좀 부하가 걸리는 뭐 무거운 걸 좀 들어도 점점 좋아지실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똑같은 동작을 하다가 딱 펴려고 할 때 뻐근하고 아픈 거는 조금 맨 마지막에 없어져요. 그것도 차차 좋아질 거니까 오늘도 치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조소영님은 2년 전부터 발생한 양쪽의 외측 상과염 때문에 내원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식당을 경영하면서 손목과 그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했던 분인데요. 처음에는 우측부터 아팠다가 이제 우측을 좀 덜 쓰고 좌측 위주로 쓰다 보니 현재로서는 좌측 외측 상과가 더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제가 처음 내원 당시에는 이렇게 발목을 들어 올리는 이 동작만으로도 요 엘보에 통증이 와서 힘들었고, 물컵을 들거나 세수를 하는 동작에도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현재 프롤로 치료와 혈장 치료를 합쳐서 한 3회 정도 치료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보다 통증의 강도나 뭐 범위는 훨씬 많이 줄어들었지만, 제가 한 달 더,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치료를 더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영 씨는 두 번의 프롤로 치료를 받고 나서 조금씩 좋아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치료를 위해 먼저 혈장 검사를 하는데요. 자신의 혈액을 활용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 자가조직 재생 효과도 좋아 팔꿈치 치료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혈장 치료가 끝나면 이어서 물리치료가 진행되는데요. 병원에서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받고 나면 팔에 통증도 없고 움직이기가 수월해 생활이 너무나 편안하다고 합니다. 프롤로 치료는 1940년대 미국의 해켓 박사가 창안한 방법입니다. 프롤리퍼레이션을 뜻하는 증식, 그 다음 테라피, 치료라는 뜻의 두 가지 용어를 합성한 용어인데요. 통증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골절이나 뭐 디스크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통증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연부조직 손상을 치료했을 때, 즉 인대나 주변의 관절을 튼튼하게 해줬을 때 통증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보고 연구해서 발견한 방법입니다. 고농도 포도당과 비타민, 그 외 여러 가지 재생물질들을 합쳐서 인대가 손상된 부위에 직접 초음파를 보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혈장치료는 자가혈에서 추출한 혈소판 풍부 혈장은 성장인자들이 3, 4배 정도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와 더불어서 PRP 치료를 했을 때 인대 성장이 훨씬 더 극대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한번 시행했을 때 2, 3주 이후부터 인대가 증식되기 시작해서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더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일주일에 1회씩 5, 6회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 3번 정도 치료를 더 하고 그 다음 경과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인대가 증식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과를 봐가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 누르면 아파요. 좀 아프죠? 제가 초음파로 인대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래팔뼈, 여기 위팔뼈거든요. 여기가 딱 관절면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인대가 붙는 부위가 아직은 조금 파열된 부분들이 조금씩은 채워지고 있지만 아직은 불규칙하고 안 좋은 게 나오거든요. 초음파 소견상 이게 인대가 까하얗게 다 채워지면 좀 통증도 좀 줄어들고 재생이 좀 더 잘 된 게 한 다음에나 그 다음 회차에는 보일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막 썩나 있는 상태는 좀 지나간 상태라고 보면 돼요. 좋아요. 이제 많이 좋았었지. 이제 뭐 이렇게 들고 뭐 하고 이런 거 이제 용 못 썼거든요, 팔을. 지금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 다 해. 이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 뭐 심한 일을 못 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좋지. 응급실에 갈 정도로 다리 통증이 심했던 정송자 씨. 몇 달 전 조깅을 한 후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4월부터 아프기는 했고요. 그동안에 뭐 잘하는데
뭐 병원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뭐 수술 안 하고 낫는다는데도 가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추나요법도 하고 한방치료도 하고 했더니 처음에는 억수로 아프더라고요. 아파하고 갈수록 낫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9월달까지 저 프로로 주사를 맞았거든요. 맞고 치료를 했는데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 서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밤에 아파서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허리부터 시작해서 엉치, 허벅지, 다리, 발등, 발목 앞에 쑤시고 시리고 아리서 잠을 못 자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죠. 오른쪽이 이제 걷기도 좀 걷고 좀 쉬고 많이는 못 걷고 근데 쉬고 또 걷고 흐르면은 잠단지 하고 이쪽도 아파요. 허벅지가 허리가. 처음에 절병 오셨을 때는 서서 싱크대 이제 서 있을 때도 뭐 힘들었잖아요. 네. 요새는 좀 뭐 생활하시고 하는 거는 하고 할아버지가 또 하기도 하고 그죠. 반찬도 하고 반찬 볶거든요. 또 먹고 그리고 저는 전혀 못했지. 맞아요. 회집은 못했어요. 잠도 못 자고. 그 처음에 허리가 주사 치료할 때는 막 그 다음날 더 아파가지고 막 당황하셨잖아요. 그죠? 프롤로 치료라는 게 맞자마자 안 아픈 치료가 아니고 그 다음날 원래 더 우리하고 아플 수 있거든요. 통증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정성자님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고 나서 좀 더 아프게 느끼셨던 경우예요. 맞죠? 이제 안 아팠어요. 예, 맞아요. 척추 분리증이라는 거는 위아래 연결이 약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인대를 보강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기보다는 저 분리된 그 척추가 더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주변 조직을 보강을 해서 그 유지할 수 있도록 수술하지 않고도 단계가 더 진행이 돼서 신경이 눌리는 게 악화되지 않도록 제가 관리해드리는 쪽으로 치료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한방치료랑 추나치료, 침치료 이렇게 조금 진행해보겠습니다. 정송자님은 허리 통증과 우측 하지로의 방사통 때문에 내원하셨습니다. 내원 당시로는 5분도 서 있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싱크대에서 잠깐 뭐 설거지하거나 반찬하는 것도 힘들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 운동이 지금 거의 안 되는 상태여서 근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 병원에서 한 두 달 정도 프롤로 치료를 한 이후에 통증과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많이 호전되셔서 일상생활 하시거나 뭐 집안에서 가볍게 주방일 하시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허리 자체의 통증은 조금씩은 남아있어서 한방치료와 추나치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엑스레이 소견상 척추 분리증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불안정하고 인대를 강화해도 주변의 조직이나 뭐 허리 뼈가 우선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강화해주는 치료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원에 오면 항상 다양한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송자 씨의 첫 번째 치료는 추나 치료입니다. 추나 치료는 신체 관절을 밀고 당겨 비틀어지거나 기울어진 부분 등 틀어진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뼈를 교정하고 바르게 정렬해 재배치할 뿐만 아니라 인대, 근육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경락과 기혈순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머니, 결국은 허리 인대랑 주변의 근육들이 강화가 돼야 돼서 기립근 주변으로도 침치료 하고요. 어머니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엉치랑 종아리 쪽으로도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위중 혈자리라고 해서 오금 지나가는 신경 주변에 있는 혈자리거든요. 장단지가 땡기고 아플 때 많이 쓰는 혈자리예요. 우리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 아래가 불안정하면 이쪽 경추나 어깨 쪽도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보고 치료 들어가겠습니다.
정성자님은 푸를루 치료로 집중 치료해서 지금 현재는 방사통이나 허리 통증의 강도는 많이 호전되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골반의 불균형, 그다음에 인대의 약함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추나 치료로 골반의 불균형, 그리고 근막이나 근육의 경직도를 풀어주고 그다음 침치료로 근육이 뭉쳐있는 부분을 풀어주고요. 물리치료로 또 그 나머지 통증을 좀 억제하는 식으로 하면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방적으로, 양방적으로, 통합적으로 치료를 해서 환자분들 처음에 많이 심할 때의 통증은 양방적으로 케어를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일상적인 관리 부분은 한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진짜 많이 좋았어요. 이제는 오른쪽만 이제 좀 걸을 수도 있어요. 반찬도 이제 한 가지씩 해요. 싱크대에서. 내 할아버지가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안 아프고 운동을 전혀 못했는데 지금 걸어요. 조금씩 걷고 쉬고 지금 계속 할아버지하고 그래 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좋아진 것 같아. 병원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는 변종구 씨는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항상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양쪽 팔을 올리기도 힘들었다고 하네요. 뭐 팔을 힘들게 돌리고 이래 했다거나 무리하게 했다 이런 그것도 없지 싶은데 어깨가 이제 저 이 뒤로 돌릴지 그러냐 뭐 말도 못하고 아프더만요. 어떻게 일상생활하다가 무슨 장애물 어떻게 살짝 스치면 기암을 할 정도거든요. 그때는 막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순간적으로 너무 아파가지고요. 옷 갈아입을 때가 제일 불편하고요. 또 화장실에서 이제 일 보고 이 손을 써야 될 일이 있다 아닙니까. 그럴 때도 불편하고 참 짜증이 나대요. 처음에 제가 엑스레이 찍을 때 아버님 팔을 못 들어올려가지고 90도 정도밖에 못 들어올렸거든요. 지금 각도는 좀 올리는 각도는 좀 어떠세요? 옆으로 하는 게 아직은 그죠. 뒷목 세수가 그때 안 됐거든요. 예, 세수가 안 돼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오, 그죠. 예, 네, 맞아요. 예, 네,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아버님 그 관절 상태를 한번 만져보고 신체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위로 쭉 올려보세요. 아이고, 좋아졌네. 좋아요. 뒤로 해볼까요? 뒤로. 좋아요. 위를 보고 옆으로. 오, 좋아졌다. 그죠. 예, 네, 처음에는 이 정도만 들어 올려도 많이 아팠다. 그죠. 네. 오케이. 힘 빼시고요. 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리고 버틸게요. 제가 누를 거예요. 버티세요. 괜찮아요? 네. 어우, 좋아졌다. 그죠. 아버님 회전근개 손상이 되면 제가 이렇게 요렇게 팔을 비튼 채로 힘을 줄 때 버티기가 힘들어요. 아직 외회전이라든지 내회전 할 때 좀 각도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오늘 치료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종구님은 저희 병원에 내원하기 한 3, 4달 전부터 발생한 왼쪽 견관절에 유착성 관절염으로 오셨어요. 소위 오십견이라고 하죠. 팔을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펼칠 때도 각도가 나오지 않고 들러붙어서 소위 오십견 이 와 있는 상태셨고 왼쪽에 팔꿈치도 통증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진통제에 알러지가 있는 분이라서 약물 치료는 하지 않고 푸를루 치료와 그다음 물리치료, 침치료를 통해서 가동 범위를 확장하고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 내원한 당시에는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이었는데 현재는 밤에 잠 잘 때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고 처음에는 팔을 들어 올리는 각도가 90도도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한 150도 정도로 많이 호전된 상태고 더 호전될 수 있도록 계속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다음 푸를루 치료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물리치료는 종구 씨가 가장 좋아하는 치료입니다. 치료 시간이 짧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으면 어깨 통증이 훨씬 줄어들어 밤에 잠도 편히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인대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힘 빼고 천천히. 예. 네, 좀 많이 그래도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상태예요. 퇴행성 관절은 어깨 관절 자체가 퇴행된 거는 그대로 있지만 주변의 인대나 관절을 좀 튼튼하게 해보겠습니다.
좀 뻐근합니다. 밤에 잠 못 자고 되게 아파한데 고개 진통제 쓰기도 아버님 알레르기 많아서 어려웠잖아요. 그죠? 네. 네. 어깨는 관절 질환과 인대 질환이 복합적으로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인대에는 인대 증식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롤로 테라피를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 체중요파라는 물리치료를 통해서 혈관 증식과 인대 증식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착된 관절을 가동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는 도수치료, 물리치료를 통해서 사람이 직접 풀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침치료와 그 외에 뭐 한방치료, 물리치료, 부항 등을 통해서 혈액순환과 기혈의 흐름이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낫고 나면 우선에 막 팔을 한번 실컷 이래 좀 움직여보고 시원하게 한번 돌려보고야 아이고 시원하게 좋구나 그걸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밝은 얼굴로 병원을 들어오는 정태엽 어머니. 여든이 넘어서도 이렇게 소녀 같은 얼굴로 인사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다리까지 이어져 걷기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네요. 다리가 아파서 여러 군데 많이 다녔거든요. 허리 협착증이라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다리가 요리 아래 아파가지고 심리 걸으면 심리도 못 걸어. 그러면 막 이 다리가 시리고 아프고 애리고 5분이라도 앉았다가야 좀 걷지. 그러나 못 걷는 게라. 조금만 걸으면 아프니까 그게 제일로 힘들었지요. 어디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잘 때 애리 싸서 잠을 못 잤지요. 그래갖고 뭐 일어나서 막 주무리고 두드리고 이래 쌌다가 이제 잠이 들면 한 두세 시간 자고 이런데 요새는 요 눈치 주사 맞고 나서 한 4시간씩 일 자요. 요새는 좀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래도 어머니 근력이 떨어지면 계속 또 더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걷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 좀 해주셔야 돼요. 고관절이 퇴행돼 있는 부위는 우리 도수팀장님이 같이 풀어주고 관절이 들러붙지 않도록 좀 가동 범위 넓혀주는 물리치료도 함께 할 거고요. 머리 아프거나 뭐 어지럽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근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머니도 집에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예. 네. 정태엽 환자분은 고령의 환자분으로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약물을 많이 복용하면서 그 합병증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엑스레이 소견상 퇴행성 관절염, 그다음 협착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셨는데요. 내원 당시에는 허리 통증보다는 방사통과 걷기 힘든 보행장애를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허리 협착증을 주로 치료를 하던 과정 중에 다리 쪽의 고관절의 통증도 같이 발견이 되어서 고관절과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 함께 치료를 해서 호전된 케이스입니다. 근력과 그다음 인대 쪽으로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한방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였고요. 그 사이사이에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인대 증식과 관절낭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을 함께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통해서 근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렸습니다. 옥진아 원장이 프롤로 치료를 위해 허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염증 부위에 프롤로 주사를 놓는데요. 인체의 자가 치유 과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 후에는 조금 통증이 있지만 서서히 통증은 사라진다고 하네요. 네, 정태엽 환자분은 고관절과 엉치 부위의 신경치료 그리고 허리 협착증에 필요한 인대증식 치료를 함께 했습니다. 인대 부착 부위에는 인대 프롤로 주사를 시행하였고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포착이 있을 경우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주행 부위를 파악한 뒤 5% 포도당으로 그 주변을 방디해주는 신경 프롤로 치료를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신경 프롤로 주사는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를 놓기 때문에 바로 통증이 즉각적으로 호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대 프롤로는 2, 3주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바로 통증이 억제되거나 하지 않고 우려하고 뻐근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대프롤로와 신경프롤로를 함께 치료했을 때 환자분의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치료를 끝내고 태엽 어머니가 찾아간 곳은 집 근처 약수터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기 전에는 자주 산책도 하고 운동도 했던 장소인데요. 오랜만에 이곳을 오니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나이 많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살기가 불편하잖아. 자식들 보기도 미안고. 그래도 내 우리 선생님한테 고맙다 합니다. 한방이 장점 있는 질환이 있고 양방적으로 치료했을 때 훨씬 더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는 치료였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보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맞춤으로 계획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이 양한방 통합치료의 장점입니다. 질환을 볼 때 뭐 어깨면 어깨, 무릎이면 무릎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몸 전체의 균형과 밸런스를 생각해서 전체 체형을 교정한다거나 추나 치료를 하는 것이 같이 치료를 했을 때 통증을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각적으로 그다음 통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너지 효과란 1 플러스 1이 2 이상의 효과를 낼 경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양한방 통합치료가 시너지 효과를 설명하는 좋은 예가 아닌가 합니다. 특정한 한두 가지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척추질환, 비만과 통증 클리닉, 교통사고 후유증과 암치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질환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양한방 통합치료.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을 위한 비법으로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